코로나19로 지난해 승가 교육은 많은 도전과 변화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승려 연수 교육이 그러했는데요. 조계종 교육원이 시청 중심이었던 온라인 승려 연수 교육을 한층 발전시켜 신청에서 수강, 수료증 교부까지 원하는 장소에서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이 혼란스러웠던 지난해 대면 중심이던 승가 교육은 변화가 불가피했습니다. 특히 조계종 스님이라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승려 연수 교육은 기존의 집체 교육을 대신할 온라인 시스템 구축이 시급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지난해 시청 중심이던 승려 연수 교육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연수 교육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도록 수강 정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또알수 있도록 또돼 있고 또그 강의를 수강하고 난 다음에는 또 수료증을 이수증을 또 인터넷상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좀더 이제 완성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 단순히 강의를 시청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강의 정보와 수강 정도를 확인하고 수료증 발급은 물론 설문조사 등으로 강의 평가까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비대면 연수 환경을 발전시킨 겁니다. 교육원은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 비대면으로 연수 교육을 전환할 예정이지만 비상시 또는 편의를 위해 비대면 교육이 필요할 경우 불편이 없는 환경을 구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도반들도 만나기도 하고 또 전문 강사들 또 전문가들을 만나서 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만남의 기회를 갖기도 하고 이런 의미가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사중의 일이 바쁘거나 또 업무 과중한 업무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부득이 이제 일부 강의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선택적으로 이제 개설할 수도 있겠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또 긴급한 상황이 생긴다든지 이럴 때에는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다. 교육원은 올해 13개 강의 가운데 12개 강의에 이 같은 온라인 시스템을 완비했습니다. 교육원은 연수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것은 물론 자기 평가와 점검을 통해 참여도와 질적 향상까지 도모하며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변화와 발전의 발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